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내 주인공 이 아이 한때 굉장히 빨갛게 예뻐서 다 이쁨 받았던 당인이랍니다. 당인이에요. 앞뒤로 이렇게 자구를 품고 있어서 더 사랑받았던 아이 당인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저 베란다 거리대나 시댁이 위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이 아이가. 햇볕 쨍쨍한 곳에서 작년 여름 힘들게 나고 화엽도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자구를 달아줬었거든요. 이 아이는 실내에서 초록이로 키울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화분에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이 사각 화분에 들어가야지만 밖에 내놓을 때 가볍고 좋은데 또 진열할 때 여러 가지 몇개 이렇게 딱 각이 맞아야 잘 들어가잖아요. 네, 그나마 있는 분 중에 이런 도자기 분에 심어줄까? 어울리기는 이런 도자기 분이 더 어울리죠. 그래도 바깥에 거리대나 시댁이 위에 나가려면 이분이 더 편리상에서 낫겠다 싶기도 해서 두개 중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사각 풀분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사각 풀분으로 결정을 합니다. 앞으로를 봐서 계속 베란다 안에서 키울 수가 없는 아이라 얘는 진짜 햇빛에서 키워줘야지만 색감도 예쁘게 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아이는 사각풀분으로 분갈이를 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쁜 화분에 나도 해주고 싶은데 또더 건강하고 이쁘게 키우기 위해서 정말 이 포트에서 작년 여름에 그 무더위와 또 장마와 모든 것을 다 견뎌낸 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흙이 그대로 흙이 많은 성분이고 해서 또 어느 정도 다져지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또 분갈이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자고 달린 아이들도 잘 키우려면 건강하게 키우려면 이건 저 농장에서 있던 그대로 분갈이를 한 번도 안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흙이 달라요. 여기 또 애기가 또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속에서 애기가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얘가 한몸이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모래 성분은 많아도 상토 성분이 엄청 많아요. 분갈이 그 농장에서 키우는 분들은 빨리 키워야지만 빨리 출하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베란다족들은 베란다에서는 단단히 키우고 건강하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습한 여름을 우리는 견뎌내야 하는, 실내에서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상토 성분을 낮추고 마사 성분을 높여야 되겠죠. 여기 또 애기가 여기 또 나오네요. 또 여기 목대가 나름 튼실합니다. 이렇게 자구를 거느릴 만큼 튼실하게 잘 커준 당인입니다. 착해요, 당인이. 양쪽으로 이렇게 애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예쁘기도 하지만 또 자구 달아주고 또 이렇게 겨울 잘라주니까 더또 기특하네요. 항상 이거 분갈이 할 때는 여기 생장점이 이렇게 뭉치지 않도록 잘 풀어줘야지만 뿌리 내릴 때 건강하게 잘 내릴 수 있답니다. 아이고, 이게 아주 뿌리가 튼실합니다. 뿌리 튼실하니
여름을 잘 버텼네요. 또 자고도 이렇게 달아주고. 기특하네요. 당인 키워볼 만한 아이예요. 까탈스럽지도 않고 제가 당인금이랑 같이 키우고 있지만 둘다 저는 잘 되네요. 당인금도 자고 달고 있고 당인금도 제가 또 분갈이를 해줘야지만 될것 같아요. 또 자고도 달고 있고 해서. 1분에 들어가도 크지 않다 싶네요. 워낙 작은 그 포트분에서 자란 아이라. 이렇게 실뿌리 같은 것들은 조금 정리해줘도 좋아요. 됐어요. 아래쪽에 굵은 마사토 몇 포층 깔았습니다. 이 풀분은 아래쪽에 완전히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벌집처럼 그렇게 많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굵은 마사, 깔망은 깔지 않고 굵은 마사만 한번 깔았어요. 배수는 더 좋을 거예요. 일반적인 구멍 하나 있는 분보다는. 약간 뿌리를 들어준다는 기분으로 하시면 뿌리가 눌리지 않겠죠. 분갈이 할 때. 약간 들어주시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준다는 기분으로 하면 뿌리가 이렇게 눌렸던 뿌리도 살짝 펴지겠죠. 그 좁은 분에서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 포트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줬어요. 이거 시슴 마사라고 샀는데 마사가 색감이 안 이뻐요. 색감이 뭐덜 시슴 마사처럼 개운치가 않대요. 시슴 마사는 뽀얗고 그래야 되는데 마사가 그냥 그대로 샀더니 뽀얗지가 않고 그냥 우리가 섞어 쓰는 그런 마사 같아요. 그래도 한 포대나 샀으니까 그냥 안쓸 수가 없네요. 보통 우리 용토 만들 때 많이 쓰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덜 개운해요. 보통 마사들이 뽀얗잖아요. 그래도 요 포트분에 살 때보다는 훨씬 시원하겠죠. 여기 살았던 아이가 여기 이렇게 그나마 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올여름 또잘 견뎌줄 거예요. 또 분갈이 하고 새흙으로 갈아줬으니까. 예쁘게 잘 자라줄 거예요. 우리 분갈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이제 분갈이 할 시즌이 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